잘하셨어요. 아,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머리를 넣어볼 수 있어요? 이렇게 하고 머리를 넣을 수 있겠냐고. 내가 지금 TV에서 몇 년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. 몇 년째 지금 TV 나가, 그치? 그래서 답답해 죽겠다니까? 가슴줄 매는 게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. 이제 매고 나면 그대로 얼음. 오케이. 안 움직이는. 한번 보여주시죠. 오, 잘 매셨어요. 약간 좀 걷는 게 조금 네. 어색해 보여요. 그리고 이렇게 그죠? 울어요. 낑낑거리고. 아.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고 집에서는 이렇게 매놓고 간식을 주거나 하면은 와요. 그러면 좀 나가볼까 싶어서 이제 밖에 나가면 복도에서부터는 그냥 앉아서 쳐다만 보고 오지라는 거죠. 그럼 집에서 이렇게 줄을 매놓고 돌아다니기도 해놓으시고 연습시키세요? 집에서는 막 뛰어다녀요? 어때요? 안 뛰어다녀요. 그러다가 너무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또 풀어주고. 아, 우선은 제가 조금만 훈련사의 관점에서 저는 이 가슴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괜찮아요. 그런데 처음 줄을 경험하는 강아지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워요. 이 친구는 첫 번째로 몸에 뭔가 걸치는 거잖아요. 이런 애기 강아지라면 목에 매는 리본이나 목에 매는 아주 가벼운 줄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. 이렇게 혹시 연습을 해보셨나요? 아니요. 안 돼요. 아니, 내가 지금 몇 년째 지금 TV 나가, 그지? 나 조금 있으면 100만인데, 100만. 100만 되고, 조금 있으면 100만. 어쩌면 이게 나갈 때쯤이면 우리는 100만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. 수잔 보고 있나?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잘라서 강아지 목에 맞게끔 해도 좋고 우리 강아지가 좀 익숙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로 그냥 이렇게 묶어요. 어츄. 이 링의 길이 크기는 강아지 목에 딱 맞는 게 아니라 머리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.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간식을 냄새 맡게 하고 앞니빨로 물어 뜯어 먹게 해줘요. 이게 보시면 넓혀줘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강아지가 자발적으로 넣어야 돼요. 그리고 난 놓기만 하면 돼요. 그리고 지금도 보면 자기가 줄을 맸다라고 의식하지 못하죠. 손으로 잡고 있는 간식을 아작아작아작 먹고 있네요. 그러면 돼요. 지금도 이 친구는 내가 지금 줄을 맸다라는 걸 모를 거예요. 그런데 애기 강아지들이 귀에 대한 질병들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귀가 이렇게 쓸리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. 멜 때, 뺄 때 귀를 거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. 자, 뺄 때는 먹이는 먹고 있고요. 줄이 떨어져야 되고 이 친구는 먹이를 먹는 걸로 끝나야 돼요. 그럼 얘는 내가 줄을 맨날 몰라요. 이렇게 연습을 집에서 많이 하고 버클이라고 하잖아요. 똑딱, 똑딱 하는 걸로 이제 매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목줄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줄을 이렇게 잡고 다니는 것도 집에서 괜찮아지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만이라도 강아지하고 줄 매고 나가요. 가장 큰 문제가 그냥 산책을 나간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. 복도가 바뀐지 엘리베이터가 바뀐지 1층이 바뀐지 얘는 다 바뀌란 말이에요. 복도만 나갔다 들어가도 산책, 언제는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내려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도 산책, 계속 집에 돌아가는 산책을 해야 돼요. A동에 살면 A동 한 바퀴만 돌고 집에 오고 아니면 두 바퀴 돌고 집에 오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 돌고 집에 들어오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줄에 대해서 익숙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지면 그때 가슴줄을 하던 저거를 하던 이렇게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. 그리고 언제는 이거를 메고 밥 먹자 하고 밥을 줘요. 밥을 다 먹어요? 잘했어 라고 하고 풀어주면 돼요. 한번 이렇게 딱 삼각형 만드는 거 한번 해보세요. 잘하셨어요. 이게 이렇게 하고 머리를 넣어볼 수 있어요? 이렇게 하고 머리를 넣을 수 있겠냐고. 오른손잡이세요? 그러면 먹이를 잡는 게 오른손인 게 오른손인 게 편할 거예요. 먹이 주는 손이 굉장히 유연한 손이고 능숙한 손인 게 좋아요. 이 오른손이 능숙하지 못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. 한번 해보세요. 네. 네. 다
다 주지 말고 조금씩 물어 뜯게 해주세요. 지금 목 다 들어갔잖아요. 좀 움직여 볼까요? 뽐 이러면서 따라오게 하고. 그렇죠. 그렇죠. 줄 한번 풀러봐 주세요. 귀 한짝 한짝 잘하셨어요. 이런 식으로 집에서 노는 거예요. 이거를 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나중에는 줄 끝을 잡고 집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몸에 걸치고 걷는 행위가 좋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게 좋아요. 지금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가슴줄 쓰세요. 뭐 걸치면서 움직이고 걷는 그 연습만 하는 걸로 해요. 냄새 맡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삼각형으로 만들고 강아지가 들어오고 줄 놓고 얼추 움직인다. 뽐! 잘했다. 줄은 이렇게 끌고 다녀도 괜찮아요. 천천히 귀 하나 똥! 이런 식으로 해.